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NDS 솔로를 가지고 IP월을 구성하는 영상 현장입니다. 현장의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NDS 솔로는 아마 단독형 IP월로 알고 계실 텐데요. 여태까지 IP월 구성을 하실 때는 다 NDS 공사를 쓰셨을 겁니다. 엠스톤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품의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서버 쪽이죠. 이쪽을 클릭해서 들어오면 세 가지 제품 종류가 나옵니다. IPO 관련해서 NDS 04, 그다음에 NDS 솔로, NTS 뭐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요. NDS 04는 모니터 4개를 연결하는 제품이고 NDS 솔로는 모니터 하나짜리 단독형 IPO 제품입니다. 여태까지는 NDS 04 이걸 여기 보시면 요 제품으로 IPO를 구성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올릴 그 현장은요, NDS 솔로를 가지고 IPO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NDS 솔로를 가지고도 IPO가 구성이 될수 있다,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영상 뒷부분에 보면 이 NDS 솔로, 그러니까 IP월이죠. NDS 솔로를 가지고도 여태까지 NDS 04를 사용했던 것과 똑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새롭게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영상 아마 마지막 부분에 나올 건데요. 모니터 전원을 제어할 수 있게끔 지금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온오프 시간을 설정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수동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영상 제일 마지막 부분에 컨트롤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아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영상 그 경기 남부 지사에 이직수 과장님께서 그 영상을 촬영해 주셨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다음에 영상이 나오니까 쭉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안녕하세요. 엠스톤입니다. 이곳은 동탄 2지구 신한인스빌 아파트 구축 현장입니다. MVR 모델은 128채널짜리 4대가 들어가 있고, NDS IP월 같은 경우에는 NDS 솔로 4대를 연결을 하여 구축을 하였습니다. CMS 박스에서 NDS 화면을 컨트롤 하게 될 텐데, 각각 카메라들마다 모아서 프리셋을 저장을 해놓은 것을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전체 엘리베이터 영상들이 들립니다. 그 다음은 아파트 현관 카메라들 영상들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전체 외곽 카메라 전경입니다. 그 다음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지금 이곳은 지하 주차장 카메라 설치된 게 많아서 지하 주차장 카메라 그룹만 대개 9가지로 지금 나눠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 아파트 독서실 관리실. 다음은 분리수거장 숲속 정원들 영상들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놀이터 정문 후문 관리실 입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영상은 CMS 화면인데 요거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CMS 박스에서 나오는 영상이랑 IP월에서 제공되는 영상이랑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중앙 놀이터 영상을 지금 화면은 라이브 화면이고 얘를 검색 모드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속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검색 영상이 똑같이 IP월로 똑같이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 기본화면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할게요. 평상시 기본화면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파트에서 평상시에 대기화면을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퇴근 시에는 보시면 모니터 전원 끔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 NDS볼 화면들이 전체 다 꺼집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출근을 하여 출근 시에는 다시 켬을 사용하여 꺼졌던 화면이 다시 복구가 됩니다. 네, 그럼 이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